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바로 갈보리 고난의 십자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혼을 반대하는 파가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용인하는 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슨 선택하든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이 돌로 치라 하든지 치지 말라 하든지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뭐 아무리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약한 쪽은 여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소자와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이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남편의 그런 의무라 하겠습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같이 이제 말씀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죠.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우리는 모든 결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혼증서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남자들의 완악함, 그 완악함에서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평생을 구박받고 학대당하며 미움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이혼증서는 완악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며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이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자신의 이혼증서를 의로 여긴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는 자는 눈이 밝아 하나님의 긍휼을 볼 것이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버림받은 여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연약한 소자인 것이죠.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뭐 당시에는 뭐 이혼이 쉽고 뭐 흔하고 보편화됐던 그런 일 같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긍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면 만일 살림도 못하고 막 자유도 낳지 못하고 막 싫은 여인과 그럼 평생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러니 차라리 막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타고난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을 자가 받아라. 사람들은 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면서 고자가 된 혼자 된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신념과 또 사회적인 형편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혼자 살기를 결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함을 배워 궁극적으로는 신부된 성도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을 배우고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지상의 결혼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각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가정과 뭐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혼은 땅의 것을 구하는 미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배우기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위하여 살기로 다짐한 자에게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